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자, 1시 30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국경제TV 1시 30분에 본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공부,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 바로 이상로 빨간 주식에서 좀더 심화된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들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금융주들에 대한 재평가도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걸로 제가 STO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또 부진해지다 보니까 이 건물 산다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연예인 뭐 특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뭐 대출금이 약80%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 또 이런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주식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더잘 해볼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런 STO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이런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건물 투자가 바로 이 STO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 자, 기사를 보면 핫플레이스에서 글로벌 업무집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수동 오피스 부동산 조각 투자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성수동에 있는 부분에서 요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냐면, 뭐 건물 가격이 70억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주식처럼 주식수로 나눕니다. 뭐 그래서 뭐한 주당 5,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나눠 가지고 이거를 여러 명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사고 나면 이것이 이제 거래가 됩니다. 5,000원에서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 수익 증권을 내가 가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5% 고정 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주들 있잖아요. 배당주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그런 수익 증권을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건물을 내가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물 대장 이런 데 나의 이름이 적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수익 증권을 보유를 하는 건데, 그것은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STO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STO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카사라든지 또는 소유라든지 뭐 이런 어플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건물이 이제 완판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런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은 관심을,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까,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STO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뭐 공부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 증권주들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증권주들도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냄새를 조금 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IPO 공모를 시켜서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건물이 주식화되면 그걸로도 이제 또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니까 돈을 버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술품이다. 그래, 그 미술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STO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 이 STO라는 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가축, 여기도 나오지만, 가축 자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조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우리가 부동산 STO가, 일반적인 REITs라든지 이런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있다고 보면, 이 건물주가 만약에 매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받는지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를 하겠죠. 그럼 이런 부동산 디지털 플랫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카사나 소유 같은 업체들이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아서, 이 소유권을 신탁사로 해놓죠. 그럼 이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이 수익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가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탁사가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이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5천원짜리 주식에 대한 부분을 뭐, 만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뭐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배당에 대한 부분과 또 차후에 매각이 되고 나면 그 매각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내가 받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불확실한 부분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동산 STO, 부동산 조각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억 단위에 대한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층들, 특히 이제 20대라든지 30대 층에서 아니, 이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IPO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보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 이제 IPO를 하면서 이제 거치면서 상장이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소속돼서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TO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증권사라든지 또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상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술품이다. 작년에 미술품, 뭐 쿠사마 야요이 그 상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STO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서울 옥션 아시죠? 서울 옥션. 또는 이제 K 옥션. 이제 서울 옥션이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이 강남 서울 옥션에서 원래는 이제 미술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미술품 하나에 뭐 30억이다. 그럼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다음에 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35억이 됐다. 그러면 이걸 파는 거죠. 실물을 이제 사고 나중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미술품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30억이 없다. 30억도 부담이 된다. 대신에 이 작품이 작품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나중에 끌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이제 주식수를 매입을 하고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세가 뭐 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40억이 됐다. 이 10억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함께 주식수에 맞게끔 나눠 가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STO는 이제 수익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들어가는 15.4%에 똑같이 떼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금 또는 이제 빌딩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가 붙는 거죠. 호가가 또는 이제 구리 뭐 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이제 금방 가가지고 한 돈, 금을 한돈 사잖아요. 또는 이제 뭐 10돈 한양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0.01g부터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활용도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거래 수수료가 더욱더 늘어나는 개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련되는 기업들을 주식시장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우선은 뭐 조각 투자 관련된 이제 뭐 플랫폼이나 또는 직접적인 이제 투자가 가장 좋겠지만 또 주식시장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뮤직 음원 관련해 가지고 뭐 아톤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미술품은 이제 서울 옵션에 K 옵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증권사를 얘기했는데, 증권사들 안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을 함께 구성하는 쪽이 이제 대신증권이라 이제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보면 이제 SK증권,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제 한국금융지주죠.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쪽이 또 부동산과 연관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주들하고 이제 옥션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이제 증권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증권주를 한번 같이 보시면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월봉을 보면 아직도 이제 125일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좀 입힌다면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려가는 양상들이죠.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대신증권도 한번 볼게요. 대신증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증권주가 과거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고가를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증권주가 활성화되고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화량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코스피나 코스닥이 힘이 좀 빠졌던 부분도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보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그런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또 증권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STO 관련돼서도 뭐 새로운 투자 대안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플랫폼도 이런 증권주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증권주들 대부분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까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밸류업이나 부스트업 관련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권주가 수혜를 입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저는 이런 신규 투자처들이 생기는 것이 이런 증권주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증권사들도 이제 앞다퉈 지금은 투자를 좀 이끌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2023년도부터 이런 증권사들이 STO 관련해서 상당한 기획 보고서를 많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특히 뭐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건물주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또 로망으로 꿈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소액으로도 그런 건물주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NH투자증권. 최근 NH투자증권도 움직임들이 괜찮았죠. 이런 것들도 보면 최근에 움직임을 조금 보이면서 추세에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지만 이런 증권주에 대해서는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한국 금융지주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상당 매수세가 좀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총주식수 5,500만 주에서 2,300만 주가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 금융지주. 이런 추세가 이제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움직임은 대단히 좋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증권주들에 대한 특징이 항상 주도주 패턴을 보이면서 앞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대장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죠? 움직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해서 증권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STO와 함께 본다면 이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협력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뭐 대신증권이나 하나금융 또는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방향들이 좀더 강한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서울 옥션이나 이제 K 옥션이 과거에 이제 이런 미술품에 대한 경매 1, 2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연말에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들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 바닥을 조금 다지고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K 옥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장기평을 좀 돌파를 해나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미술품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언론사에서 곧 기사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우리가 STO 관련 종목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잡힐 수 있는 STO.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저는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STO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